에누마는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도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도구를 만들어서 모두가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약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임팩트 투자자들과 파이낸셜 투자자들로부터 받았고 투도수학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2013년에 출시를 했어요. 그게 여태까지 이제 700만 정도의 오가닉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문맹이 있는 아이들을 돕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겨루는 경진대회였는데요. 그 5년간의 컴페티션을 2019년에 끝내고 공동 우승을 차지해서 일론 머스크로부터 500만 불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에누마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이수인입니다. 저희는 2012년에 실리콘밸리 언저리에 있는 버클리에 생겼어요. 7년간 회사가 성장해왔고 현재 미국에는 약 12명, 한국에 40명 넘는 팀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엘소프트에서 기획조정실에 있었거든요. 게임 업계와 게임 산업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아이가 태어나기 두 달 전까지 신나게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하다가 남편이 그때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 남편이랑 같이 아이를 낳고 좀 키우다가 회사로 복귀해야지 라고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는데요.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의료 문제도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잡게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인생은 영원히 행복. 그런 삶을 살았었고 제가 그때까지 잘 살아온 삶이 저의 공부 잘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의사들이 아, 이 아이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랑 제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 아이가 학교에서 13년이라는 인생을 앉아있을 텐데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 아무런 대비도 없구나. 나랑 그 다음에 저희 공동창업자인 제 남편은 건강한 사람들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쓰이는 업계에서 그냥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습이 어렵거나 아주 간단한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아이들을 위한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퀄리티도 낮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게임 산업에서 배운 기술과 우리들의 재능을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의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자라고 결심하게 됐거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실험적인 제품을 몇 개 만들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에누마를 창업하게 됐어요. 1밀리언이 될 때까지, 10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모으러 다녔어요. 계속해서 아 저희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 거고요. 미국 아이들의 14%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의 학습의 어려움이 되게 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투자를 받고 돌아다니니까 돈을 뭐 많이 벌겠다는 생각도 없고 마켓도 되게 조그만 마이너리티 마켓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회사가 클 수 없다.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논프로핏을 세워라. 작은 임팩트 인베스터들이나 혹은 개인 엔젤 투자자들이 그래도 너 같은 애도 성공해야지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주셔서 1밀리언 첫 10억을 한 13명 정도의 투자자들에게 모았어요. 아, 그 스페셜니즈 이런 말만 빼라. 너희 물건 너무 괜찮은데 장애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 같아도 안 사겠다 막 이렇게 일가를 하는 분도 있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 물건이 나왔어요. 앱스토어에 출시되자마자 미국 시장에서 4주 연속 1위를 했고 한국, 중국, 일본 버전이 출시되니까 중국에서는 8주 연속 그 에듀케이션 분야 1위를 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앱을 만들어도 잘만 만들면 일반 부모들도 좋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으셨는데 토도수학이 출시되자마자 바로 소프트뱅크 벤처 코리아 와 중국의 커다란 교육회사인 탈 에듀케이션 그룹이 투자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400만 불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이분들은 제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 이 일을 시작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아 오케이 뭐 다음 페이지 약간 이렇게 대범하게 넘어가 주셨어요. 되게 많은 나라의 고객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 학습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가장 괴롭게 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는 애초에 학습이 어려운 아이를 돕기 위해서 토도수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아시아에서 돈이 있는 집에 3살짜리에서 한 6살짜리 아이들이 미리미리 수학 개념을 배우는데 되게 많이 써서 실제로는 사회 갭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저희가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엑스프라이즈라는 것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가지고 오는 곳에 높은 상금을 거는 글로벌 대회예요. 테크놀로지만으로 문맹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솔루션에 70억 원 정도의 상금을 테슬라의 CEO인 일란 머스크가 기부를 했고요. 저희가 그걸 듣고서는 이 컴페티션에 들어간 게 2015년 초, 그리고 그 뒤로 4년간 낮이고 밤이고 달려서 2019년 5월에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대강 다한 것 같았어요. 이 컴페티션의 마지막 15개월 동안 5팀의 파이널리스트를 선발해서 그 솔루션을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의 애들에게 나눠주겠다. 교사도 아무것도 없이 15개월간 소프트웨어만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그러면 이 상금을 준다. 처음에 약 200팀 정도가 참가를 해서 2017년 말에 5팀의 파이널리스트를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1밀리언을 받았고요. 1밀리언씩 받은 5 파이널리스트들의 팀의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조건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이제 그 뒤로부터 15개월간 진짜 경연이 펼쳐지는 거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오지 마을에 전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에 솔라 패널 하나 깔아놓고 태블릿을 애들한테 나눠줘요. 글자 읽을 줄 모르는 애들한테. 15개월간 아이들이 그걸 쓰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우승.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랑 미국에 걸친 되게 작은 개발팀인데 세상이 모르는 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세상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습이 어렵다는 거고 걔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세상에 동네방네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잡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 일을 해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앱을 만들면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나라에서 좀 상상력 있는 교육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을 해요. 아,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좋아하겠지? 그리고선 필드에 보내요. 관찰을 하러 가면 그렇게 동작하지 않아요. 나무 블록을 구멍에다 넣는 퍼즐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거기 구멍이랑 퍼즐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뭐 머리가 나쁘고 뭐 이런 탓이 아니에요. 그냥 걔네가 있는 곳에 그런 장난감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무얼 자연스럽게 알고 어떤 것은 배워서 아는 건지에 대해서 서울 한복판에 살면 계속해서 잊어요. 뭐가 엄청 자연스러운 거고 뭐가 우리가 이 환경 안에서 얻어진 건지 정말 서로 너무나 다르고 그 아이들이 이런 것쯤은 알겠지라고 가정하고 물건을 만들면 안 된다. 아이들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물건을 만들면 아이들은 당연히 못한다. 잘못했으면 이렇게 반성하고 다시 만들고 가서 관찰하고 다시 만들고 실패했다는 리포트 나오면 다시 만들고 하면서 그냥 계속 이터레이션을 해가는 거예요. 뒤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일했어요. 미션을 생각하는 회사의 힘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이널리스트가 되어서 두 가지가 되게 기뻤는데 하나는 그전까지 저희 내부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계속 있었어요. 투자자들도 포프로핏 스타트업이 이런 5년짜리 컴피티션 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스타트업은 보통 1년 6개월 정도를 보고 투자를 받고 그 사이에 계속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긴 컴페티션에 들어가서 약간 앞뒤 안 가리고 후불로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파이널리스트가 된 후에 그 압력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진짜 우승을 할지도 몰라. 진짜로 이 끝에 뭐 멋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부분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선명하게 믿어주시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컸고요. 그런데 저희가 1밀리언을 받은 걸로는 밀린 월급을 좀 받으면 끝인 상황이었어서 다시 한번 투자를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임팩트 인베스터들께 엑스프라이즈에서 만약에 이걸 증명하는 스타트업이 있을 경우엔 세상의 교육은 완전히 바뀐다. 계속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도 없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지도 못하니까 이걸 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펀드레이징을 다녔고요. 한국의 옐로우도 C프로그램, HGI 이런 성수 동의 임팩트 투자들이 중심이 돼서 저희에게 4밀리언 50억 정도의 투자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걸 들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15개월간 정말 토할 것 같이 일했고 더 이상 좋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할 때까지 해서 엑스프라이즈의 마지막 그 제품을 밀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발표는 그 뒤에 5개월 후였거든요. 그 5개월 동안 되게 페인처럼 살았어요. And so we have these five amazing teams here. And there are two winners. Great. Congratulations, double congratulations. The first winner, my friend. Team KitKat. Come on up.
엑스프라이즈 발표날 봉투를 열어서 현장에서 발표하는 극악한 규칙이었는데 제가 일단 평생의 멘탈을 다 썼어요. 일란 머스크의 손을 잡고 악수를 이렇게 우아하게 하고 사진을 찍고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제정신이 든 건 며칠 후였어요. 10kg 정도 되는 트로피를 한 40분간 들고 뭔가 되게 방긋방긋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에 이쪽 팔을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무겁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되게 긴장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승을 한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은 아 우리는 이렇게 되기로 했었지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결국 공동 우승을 하면서 증명한 건 인간이 다른 인간의 도움 없이 타블렛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그 하나의 마일스톤을 같이 겪어낸 사람들과의 본드는 또 굉장히 강해요. 저희는 이제 엑스프라이즈가 끝났으니까 아,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전 세계로 잘 전파할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갖게 된 자신감? 믿음이 있어요. 아, 우리가 세계 최고의 팀이지. 지구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회사의 정관을 보면 모든 영리회사의 정관에 제일 처음에 회사란 투자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근데 투자자라는 것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이제 옛날에는 의미했었고 투자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려고 어느 나라의 환경을 망치고 한 나라의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다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는 것이 옳은가라는 반성을 이제 와서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하면 모든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입시에 눈이 벌건 부모들에게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는 거 말고 사실은 교육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스타트업에 안전이라는 게 있을까? 혹은 안정된 언젠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회사고요. 어디까지 갈까? 저 회사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꿀까 기대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